네, 현재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인 미국이란 나라가 있죠.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의 지도를 보면 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북아메리카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50개 주가 합쳐가지고 미 합중국이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쭉 본토가 이제 그 북아메리카의 남부 쪽에 있는데 하나의 딱 주가 캐나다 위에 붙어 있는 그런 땅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알래스카라고 해가지고 미국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캐나다가 있고 그 북쪽에 북극 있는 쪽에가 알래스카 주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알래스카 주가 인구가 한 74만 명. 그리고 이 국토 면적으로 따지면은 미국의 이 50개 주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거기가 큽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합중국 전체의 면적의 5분의 1이나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땅이에요. 거기는 이 알래스카는 한반도, 남북한을 합친 것의 7배의 크기고 남한만 하면은 15배가 되는 아주 굉장한 그런 광활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이 미국의 땅이 된 데는 사연이 있어요. 원래 이 알래스카는 러시아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전쟁을 하고 국가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이제 캐나다나 영국이 이 땅을 점령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좀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1876년에 알렉산드르 2세라고 하는 러시아의 왕이 미국에게 눈과 이 빙하로 덮여 있는 이 땅을 사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흥정을 해가지고 720만 불에 이 어마어마한 땅을 미국이 사게 된 거예요. 그때 미국에서 야, 그 눈과 빙하로 덮여 있는 그 땅을 뭐 하려고 그런 돈을 주고 사느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인 이 스워드라는 사람이 이 의회를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해가지고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을 사가지고 미국의 49번째 주로 이 알래스카를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알래스카에서 눈과 빙하로 덮여있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금광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천문학적인 그런 매장량을 가진 거대한 유전과 그리고 천연가스가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그거는 뭐 720만 불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거였어요. 거기다 이제 가서 그 알래스카만 있는 데를 보니까 최고의 황금 어장인 거예요. 그 바다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아주 그런 많은 물고기들이 거기에 이 어장이 거기 형성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래스카는 또 얼마나 이제 그 개발이 되니까 눈과 빙하로 덮여 있는 그 알래스카는 세계 최고의 또한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는 그래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가치가 이제 있는 땅으로 이렇게 새롭게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알래스카는 미국의 군사적, 전략적 아주 가장 최고의 그런 요충지가 된 거예요. 왜? 바로 소련, 러시아하고 접경을 하고 있는 코앞에다가 거기다가 미사일을 갖다 놓고 군사기지를 거기다 건설하니까 얼마나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위치에 이제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알래스카를 구입한 것이 미국에는 최고의 가치 있는 거래였고 이것을 싼 값에 팔아버린 러시아에게는 두고두고 뼈아픈 실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지금 거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이 100세에 태어난 사람인데 결혼을 해서
40세 결혼을 해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부부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가지고 자녀를 주셨는데 쌍둥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로 이제 그 형제가 서로 다르게 이제 태어난 겁니다. 첫 번째 태어난 아이를 피부가 붉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고, 발 뒤꿈치를 형을 잡고 나온 그 아들은 찾아는 야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 자식들이 큰 거 보니까 너무 달라요. 에서는 굉장히 남성답고 그리고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사냥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 야곱은 어떻게 해요? 늘 집안에서 내성적이고 집안에 붙어있고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이런 아주 둘이가 너무 다른 그런 대조적인 성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이 족장시대인데, 이 족장시대에는 믿음의 가문에서 장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도 장남으로 태어나면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장남에게 다른 자식들보다 훨씬 재산도 많이 주고, 막, 집안을 그냥 뭐를 이어가는, 대를 이어가는 그런 거니까, 장자는 굉장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게 얼마 전, 여러분, 4,000년 전인데, 그때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어요. 믿음의 가문의 장자로 태어난 사람은 장자권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그 가문을 대표하게 되고, 제사장이 되고, 두 배 재산을 형제들에 비해서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차자로 태어난 야곱은 형 에서가 몇 분 차이로 어떻게 했습니까? 형으로 태어나고 자기는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형은 너무 좋겠다. 내가 장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늘 그 장자권을 사모하다가 어느 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장자의 명분을, 그거를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 형한테 이 장자권을 사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형이 사냥을 갔다 돌아올 때쯤 되니까 형이 가장 좋아하는 맛있는 팥죽을 쓸 준비를 해가지고 돌아올 때쯤 되니까 맛있는 팥죽을 이제 썼습니다. 아니, 형이 사냥을 하고 에서가 돌아와 보니까 배가 고픈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아니, 어디서 나지?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가 보니까 어떻게 돼? 동생이 야곱이란 녀석이 팥죽을 이렇게 막 끓이고 있는 거야. 배가 고픈데 얼마나 그게 먹고 싶은지. 그래서 야곱아, 팥죽 한 그릇 좀 줘.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아, 형 안 돼. 야, 한 그릇 주란 말이야. 안 된다고. 형이 정 팥죽을 먹고 싶으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요. 그러면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그래? 에서는 뭡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이 장자의 명분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장자로 태어난 사람은 가문을 대표하고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형제들에 비해서 재산을 두 몫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 엄청난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배가 고픈데 동생이 팥죽을 주면은, 아, 장자권을 주면은 팥죽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에이, 그래, 네가 가져라, 가져. 그리고 어떻게 돼요? 팥죽을 얻어먹고 장자, 거기서 맹세를 했어요. 형, 진짜로 나한테 이거 장자권 파는 거야? 그렇다니까. 그리고 장자권을 팔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떡 한 덩이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에서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축복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게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뭐라고요? 거기 한번 조금 이따 한번. 예, 거기
25절, 아, 34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34절. 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라고요? 가볍게 여겼대. 이 가볍게라는 말이 뭐냐면 원어에 하찮은 것으로, 우습게, 가치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경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 에서가 와,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야곱한테 가가지고 야곱아 그 장자권 다시 돌려줘. 내가 팥죽 두 그릇 줄게, 세 그릇 줄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보면 그렇죠? 장자의 16절.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팔아보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리고 17절 봐요. 같이 읽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후에 이 축복 장자권을 다시 되찾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장자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동생에게 영영히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이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을 모르고 가볍게 여기면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경홀히 여기면은 여러분 어떻게 제정 러시아가 그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야말로 눈과 빙하로 덮여 있지만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런 보고의 땅 이런 땅을 그것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720만 달러라는 그 헐값에 그 어마어마한 땅을 미국에게 팔아버린 것처럼 여기 그 장자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우리도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을 모르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은 이렇게 나중에 우리도 두고두고 후회하고 삐아픈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는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을 모르고 그걸 가볍게 하찮게 우습게 여기는 경홀히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도 뼈아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첫째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뭐가 가장 소중할까요? 돈, 명예, 권력?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죄인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인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구원받는 거 그거 벌교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 에서가 순간에 팥죽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그 장자권을 팔아먹은 것처럼 가볍게 여긴 것처럼 세상의 쾌락을 좀 누리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죄짓고 싶어서 예수님 안 믿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그걸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심판을 받고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상속하는 사람이 되지만은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지옥에 가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뼈아픈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 구원을 가볍게 여겼던고 내가 왜 그때 구원을 가볍게 여겼던고 하면서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고 나중에 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이 장자권의 소중한 것을 모르고 그것을 밭주한 것을 팔아먹었던고 이런 것처럼 내가 잠시 세상의 쾌락을 누리려고 예수를 안 믿었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던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일이 오는 거예요. 후회하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음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같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가볍게 우습게 여기면은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여러분 소중한 것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같이 큰 구원을 여러분 등한히 여기면 이같이 큰 구원을 여러분이 우습게 하찮게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는데 그러다 죽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내가 왜 그때 그 구원을 가볍게 여겼던고 내가 왜 그때 그 구원을 등한히 했던고 하면서 가슴을 치고 뼈아픈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천국은 어떻게 보면 뭐하고 왔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했죠. 밭이 이렇게 보니까 밭에 흙 속에가 땅 속에가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걸 산다고 하니까 저거 미쳤구만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에 보화 감춰져 있는 밭을 사고 너무나 좋아라 했어요. 왜?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천국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그러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걸 믿습니까? 네 마음에 믿으면 10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니까 하찮게 우습게 가볍게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원보다 더 무겁고 구원보다 더 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냐. 그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구원자라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얼마나 권세가 대단한지 몰라요. 예전에 여러분 어때? 김연철, 김영삼 대통령 아들을 소통령이라고 했어요. 권세가 대단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 홍일이나 홍업이나 홍걸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권세는 대단합니다. 아멘. 대통령의 아들, 이 조그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아들도 권세가 대단한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도 고쳐지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32,500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그 권세를 우습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중하게 귀하게 여기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너무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한 축복을 내가 기업으로 얻고 이걸 누리려면 어떻게 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약속해 준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거를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뭐 돈, 명예 이런 걸 여러분 더 귀하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그런 것은 금방 지나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축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준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 우리가 뭘 가볍게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보면 주님 뭐,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내가 오면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네.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그의 일한 대로 뭘 주리라? 갚아주리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이것이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된다겠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을 어떻게 헌신했느냐, 어떻게 일했느냐에 따라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러한 대로 갚아줘.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상을 준다겠죠? 면류관을 준다겠죠?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있는데 이것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복음을 전해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가 두 가지 심판대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흰 보좌 위에 주님이 앉으셔서 심판하는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에 가요. 여러분은 반드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그거로 교인 꿈의 교회 교인 등록부 썼다고 그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확실히 구원받아야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호적 저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고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백보좌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상급의 심판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해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를 위해 헌신 봉사 충성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지만 구원받지 못한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어때? 예수를 평생 안 믿었는데 임종 바로 하기 전에 막 복음 전하고 막 그 자녀들이 아니면 아내가 눈물로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 경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좌우편에 강도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 강도처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일찍 믿었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다니지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도 봉사한 것도 충성한 것도 섬기는 것도 전도한 것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하고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영혼 구원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 절대로 똑같은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돼서 지옥 가서 영혼이 고통당하죠. 불과 영을 타는 곳에서 구원 받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이라. 불 가운데서 등 같은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여러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이게 보면 뭐를 느끼냐면은 하늘나라의 그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이거를 하찮은 것으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런 설교를 들어도 헌신, 봉사, 충성, 섬기는 거 안 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편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가볍게 우습게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은 그걸 가볍게 여긴 에서가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영원히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은 영원한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면은 영광이 상급이 면류관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과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은혜만 받으려고 축복만 받고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멸시 천대 다 받으시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여러분 내가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없다 해도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라도 내가 나도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신앙생활인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 권세 명예보다도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더 중하고 더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면 두고두고 여러분은 뼈아픈 눈물을 흘리며 후회합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 막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 권세 누리려고. 근데 우리나라 한번 대통령들 봐봐요. 이승만부터 시작해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 다음에 윤보선, 또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여러분 어떻게 돼? 그렇게 놀라운 권세 이런 잡았던 사람들 한 사람도 그 마지막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 없어요. 지금도 전직 대통령 둘이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부귀영화 권세는 성경에 뭐라 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바람이 불면 시들고 곧 떨어지고 만다고. 영원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서 뭐가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한데 인색합니다. 자기 몸을 아끼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절대 봉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은 절대 안 하려고 해요. 오직 축복받고 은혜받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이기적인 일은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반드시 우리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 권세 명예 이런 것보다도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더 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면은 여러분이 에서처럼 두고두고 후회한다니까요.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근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에서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팥죽이 더 귀하게 보였죠. 눈에 안 보이는 이 장작꾼은 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돈, 눈앞에 보이는 명예,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전에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다 배설물과 지역이고 목숨 걸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이 그게 영원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태장에 40에 하나 가마매를 다섯 번 맞고 배가 세 번 깨져서 파산해 죽을 뻔했고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자지 못하면 먹지 못함과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수없이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이런 일을 한 건 뭐 때문인지 아세요?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죽기 전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도다. 그리고 이것은 나 하는 말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고. 여러분 우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주님이 마중 나오고 우리에게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씌운대. 어떤 사람은 주님이 등 돌았으면서 나는 너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았고 모든 걸 다 주었구만, 너는 나를 위해 뭘 하다 왔느냐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뭐가 진짜로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영광과 면류관과 이 상급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헌신봉사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진짜로 소중한 것임을 알고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지금 여러분 봉사할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위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미 늦어요 그때는. 네,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말씀, 무엇을 가볍게 여기면, 첫째 뭐를,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자녀의 특권과 그 약속한 축복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늘나라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어요. 근데 물로 심판할 때 그때 세상이 너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리고 너는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빨리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거를 다 농담으로 여긴 거, 우습게 생각해. 가볍게 여겨 말씀을. 그리고 막 조롱하고 비웃고, 야 어디 그때는 여러분 어때, 이 노항수 전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와, 어떻게 이 세상이 다 덮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고 이 땅의 모든 샘들을 터뜨려가지고 온 세상이 물로 잠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조롱하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오직 노아의 식구 여덟 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또 그로부터 300년 지나서 2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이 발달된 그런 도시 국가였는데 그 도시 국가에 뭐냐면 동성애가 완전히 만연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타락한 동성애가 만연한, 성적으로 타락한 이 도시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그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어서 천사를 보냈어요. 근데 천사를 보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야, 천사가 가서 롯에게 가가지고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동성애가 가득한 이 나라를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려고 했으니 빨리 여기서 피하여 나가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롯의 사이들은 어떻게 돼요? 장인이 가서 그 말을 하니까 그걸 가볍게 여겨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천사가 안 나오니까 그 사이들 둘은 내비둬버리고 두 딸과 롯과 그 아내를 붙들고 두 천사가 막 달려나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돼. 그래가지고 끌고 달려나갔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해요. 근데 롯의 아내는 그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돼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에 그 흥망사를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망하게 되었는데 그 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떻게 합니까?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하게 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매년 축제를 합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합니다. 제주도에서 합니다. 부산에서 합니다. 대구에서 하고 어디 인천에서 하고 지금 춘천에서 하고 이렇게 하죠. 이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그런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런 것을 퀴어 축제를 허락하도록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심판하는 그런 죄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리고 롯의 사이, 롯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시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전한 경고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다 가볍게 여기다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그랬죠. 애 세상 그때 동성애 거기도 일부 다처가 막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경고했는데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다 세상 홍수를 보내서 멸해버렸어요. 자, 6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어요. 여기 보면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재가 되게 해서 불과 유황을 한 해 내려서 다 불태워가지고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보여. 너희도 이런 동성애를 하고 이런 성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저희의 당한 일이 우리의 경계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로 교훈을 삼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또 가볍게 여기고 또 가서 죄짓고 또 타락한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하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무겁게 받아들인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약속한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약속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가 나중에 얼마나 뼈아픈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야곱처럼,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에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약속된 장자권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저 축복을 내가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축복을 내가 받을까? 여러분 나도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축복을 사모하고 하늘나라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나도 어떻게 하면 받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겁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서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가볍게 여기, 그리고 경홀히 여기, 우습게 생각,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멀리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 그리고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 지금 당장 어떤 이런 것에 집착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뼈아픈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내가 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그 약속한 축복을 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하늘나라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정말로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저는요
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서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교회만 10년 됐는데도 20년 됐는데도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미어져요. 정말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진짜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을까?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이 고통을 받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체험했다면 내가 상급과 영과 면류관을 간두어라도 내가 어떻게 이 받은 은혜에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내가 무엇을 한다 한들 힘들다고 아깝다고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예수를 믿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 장로님 된 이런 분들이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조금 뭐를 하려고 하면 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막 짜증내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로 십자가 사랑을 아는 거야? 진짜로 구원 받은 건가? 아니 어떻게 구원 받았다면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불과 유황을 타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될 나를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걸 믿는다면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막 목회하면서 그럴 때 제가 막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 무너져 내릴 때 오직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은혜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귀만 커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판단하고 막 이런 걸 많은데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걸 보면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변해야 돼요. 아멘. 진짜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진짜 변해야 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그냥 아니라고 나태하고 그런 은혜나 받고 축복이나 받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나는 너를 위해 다 모든 걸 주었구만. 너는 나를 위해 뭘 주었느냐? 뭘 하다 하느냐? 그리고 그때 갔을 때 그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 다른 사람들 쓴 거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후회해봐야 여러분 소용없어요. 지금 하늘나라 영광을 사도바 우리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나는 뒤에 있는 걸 잊어버려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간다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